쫓겨나도 또 술차 압류에도 항상 위반. 새로운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가 너무 만취해서 반말로 술을 달라라고 주장을 했고 식당에서 쫓겨났다라는 목격자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CCTV 영상 보시죠. 지난 5일 새벽 고깃집 건물에서 나오는 문다혜 씨. 일행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문다혜 씨는 한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분여 만에 다혜 씨 일행이 다시 음식점 밖으로 나옵니다. 술 갖고 와! 반말하는 다혜 씨를 음식점에서 쫓아낸 겁니다. 쫓겨났다가 또 다른 술집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CCTV인 것 같아요. 그런데 쫓겨난 이유가 술이 취해서 식당 관계자에게 반말로 술 갖고 와라고 했기 때문에 쫓겨났다라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많이 술 갖고 와서 다 반지면서 그러다 성분세트 같은 거 열고 하얀 거 기억나고 이렇게 길쭉한 거 들고 와서 딱 생겨치면 술 갖고 오라고 반말을 딱 하시라고. 그래서 반말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는 그냥 하시라고. 약도 너무 많이 해서 집에 가라고 그랬지. 야, 이게 보니까 많이 취했고요. 근데 이게 김용주 의원님, 네. 아무리 만취해도요. 이 글쎄, 이게 식당 관계자한테 그 목격자 얘기 들어보니까 목격자가 이렇게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식당 사장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반말 들을 만한 사람 아니니까 그냥 이거 던진 거 가지고 조용히 나가시라. 목격자가 굉장히 참 침착하게 응대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아무리 술에 취해도 반말로 술 갖고 와. 뭐 책상 치고 선물 세트가 치고 던지면서 그게 아무리 취했다라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준? 그래서 사람을 깊이 알려면 술을 한번 세게 마셔보는 거죠. 술이 취해야 진짜가 나온다? 네. 겉으로는 뭐 진보정당 당원이든 뭐든 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술집에 가서는 반말로 위아래 가리지 않고 뭐 가로 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로 닫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런 취지로 반말을 하지 않고 술이 취해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것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저렇게까지 밤늦게까지 지금 문다혜 씨가 술을 먹고 다닐 만한 개인적인 재정 상태냐. 예. 나는 그런 것도 의심스러워요.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다혜 씨나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그 풍족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캐스퍼도 겨우 아버지 차 이렇게 물려받았으면 왜 저 시간에 저렇게 늦은 시간에 저 말하자면 유흥 주점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 밤새 술을 먹을 수 있을까? 누가 뒷감당하나?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저는 심지어 제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옹호하는 사람도 이해가 된다. 예. 어떻게 저게 옹호됩니까? 결론은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인데.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음주 운전했을까까지 얘기 나올 판이에요 지금. 예.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 내용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저 뒤를 봐주고 있느냐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이제 조사에 따라서는 그동안에도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저런 행태들이 있었던 것 같은 흔적을 지금 찾기 시작하는 거고 또 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고민이 깊었지 않았겠냐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예. 참 술 취해서 술 갖고 와라고 반말했다라는 목격자의 어떤 상세한 증언도 있었어요. 저 목격자분이나 식당 관계자분이 점잖은 분이길래 망정이지 사실은 요즘 세상도 팍팍한데 장사 다 안 되는데 뭐야 대통령 딸이라고 어디서 반말이야 라고 시비 붙을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주혜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점잖게 그냥 나가시라 이렇게 그냥 내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게 이제 원래 술버릇이 저런 건지 네. 왜냐하면 평상시와 또 술 마시면 완전히 돌변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돌변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게
그냥 일회성인지 아니면 원래 좀 술을 좀 마시면 좀 저렇게 말도 좀 짧아지고 아 그리고 뭐 행동도 조금 그런 아주 뭐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네. 뭐 그런 좀 술버릇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워낙 사실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과 비슷한 상황이죠. 예. 지금 문다혜 씨는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CCTV에 실시간 지금 나오는 것이 참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고 또 그 와중에 나이도 많은 이제 술집 주인에게 그렇게 또 반발까지 했다는 거는 인성까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실 대통령이 이제 딸이라는 게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니까 예. 대통령 임기를 마치더라도 자녀들은 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행동은 0.08%를 훨씬 넘은 이런 0.14%면 굉장히 그 주취량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운전을 하고 또 사고까지 내고 지금 요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뭐 공인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국민들의 이 엄격한 그 시각이 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은 정말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진짜 살인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범죄이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머리에는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0.14%라는 높은 주취량을 그 많은 그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이 자숙해야 되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좀 계속 이렇게 그날의 상황이 또 반복되는 것 자체가 좀 본인이 좀 더 진정한 좀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면 그리고 주위 분들도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동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저 장면이요. 그 술집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와서 바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한 장면이 아니라 그래도 논란인데 술집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오고 또 다른 술집에 들어갔다가 또 추가 음주가 이어지고 3차에서 그리고 나와서 다른 차 문 열다가 비틀비틀대다가 자기 차에 시동을 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이 대목이 논란인 이유가 오신환 의원님 네네. 우리가 어제 봤던 CCTV는 남의 차 문을 막 열던 장면 그러면 아무리 취했어도 아유 이거 내 차가 아닌데 내가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절대 운전하면 안 되겠다 라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여기 한번 있었다는 건데 네네. 오늘 우리가 이 CCTV를 아까 식당에서 쫓겨나온 CCTV로 본 이유는 3차 술집 가기 전에 2차 술집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쫓겨나왔을 때 저때 3차 술집 가기 전에 아우 내가 지금 취해서 식당에서 쫓겨나왔구나 라면 사람이 보통 식당에서 쫓겨난다는 경험은 살면서 한번 해볼까 말까 한 경험이잖아요. 예. 그럼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아우 그럼 내가 여기서 더 술 먹으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택시 타고 가야겠다 혹은 대리기사 불러야겠다 라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문다혜 씨 지난 월요일 날 영상을 봐서는 0.14%의 음주량이 뭐 상당히 그냥 취해 있구나 이런 네. 정도의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언론에서 영상들을 확보하면서 보니까 정말 만취도 굉장히 너무 많이 취했다. 저런 상태에서 만취 운전,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뭐 음주 습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딸로서 또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네. 도로교통법 위반을 지난번에 제가 뭐 3+1이라고 그랬는데 5종 종합 선물 세트로 지금 선물 세트도 던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일단은 불법 주차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골목에 특히 이태원 사고가 났던 그 이태원의 그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하고 그리고 만취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죠. 네. 그 0.149%라고 하는 면허 취소 상태에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만취 음주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차선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표시등 위반을 했고 그리고 저 과태료 처분이 돼서
온통 그 저 압류 체납된 그 자동차를 운행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다혜 씨가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추측은 가능하지만 아 일단은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얘기했던 이것은 살인 행위에 준하는 그런 범법 행위고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 씨의 이런 어떤 그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사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동 과정에서 행인과 부딪힐 뻔했고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도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원 안에 여성이 문다혜 씨입니다. 이동 과정에서 행인과 부딪힐 뻔한 문다혜 씨. 그리고 자, 비틀비틀 걷고 있는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음주를 했고 상당히 많이 이태원 거리를 배회했었다라는 것도 CCTV에 이렇게 고스란히 나옵니다. 제대로 된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저러면 저 상태면 사실은 굉장히 코가 비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라고 흔히 표현할 때 정도의 어떤 모습으로 비틀비틀대는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문다혜 씨. 그런데 핸들을 잡았다라는 거죠.